여보 많이 먹어. 당신도 당신도 여우사다 뭐 할까? 아유 좋지. 그때는 뭐 그런 뭐 그냥 TV에서 보는 슈퍼스타였으니까 딱 그런 감정밖에 없었는데 소개팅으로 만났을 때는 잘 안 됐는데 일로 만나서 매력을 알게 됐어요. 곡을 제가 받아야 되니까 그 이제 본인의 목소리로 노래를 녹음해서 보내줬는데 시작하기 전에 원, 투, 쓰리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매력 있는 거예요. 그 원, 투, 쓰리 깨부렸지? 원래 하는 거야. 되게 매력 있었어요. 그때부터 뭔가 나긋나긋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 전화할 때도 난 그게 되게 좋았는데 착한 목소리로 예쁘게 얘기를 아 그래요? 아 계속 이렇게 호응도 잘해주고 거짓 아니에요? 그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.